저를 이렇게 던지셨어요. 가만히 있어! 오빠 구해줄게! 가만히 있어! 오빠 구해줄게! 으아! 멋쟁이! 오야! 멋쟁이! 오야! 멋쟁이야! 대단하다! 아니, 인공호흡은! 아, 그랬어야 되나요? 그럼 딱 하면서 고소하세요. 한번 딱! 아, 그럼 진짜 나 고소하고 이랬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아, 제가 그 순발 얘기 없어서 이게 안. 아, 맞네. 보답 안 했어요? 네? 보답! 평생 잘하려고요. 아, 그러면은 어때요? 신승신 유리 씨 되게 예쁘다 그랬거든요. 아, 전 유리 씨는 당연히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로 그닥 만난 적은 없어요? 아, 그래도 자주 뵀죠. 오, 야. 자주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제가 좀만 친해지려고 그러면 승훈 형이 딱 같이 들어가요. 아, 아이고. 그냥 웃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김민종 씨하고 신성훈 씨가 있잖아요. 네. 결혼하거나 연애를 한다면 네. 누구하고 하고 싶으세요? 네.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생각을 조금, 생각을. 아니,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러니까 아, 지금 시청률 제일 오르는 대목이니까. 아니, 근데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다. 비교 자체가. 아. 아니, 그래도 끝까지 유리 믿으니까. 네, 네, 누구? 네. 하나, 네? 둘, 셋! 전 생명의 은인. 전 생명의 은인. 오늘 정말 필링캠프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난 남자 쳐다도 보지 말고 이 남자 안 보고 살아요. 아니, 근데 네. 사실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유리야,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 이렇게. 네. 아, 오빠가 종교를 바꾸고 술을 끊으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 여기는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저기...